자, 나튜지 네. 옳지 않은 것. 위에 내용 외웠어, 안 외웠어? 본문 내용. 네, 외웠어요. 외웠잖아. 태호의 아빠는 카메라 오퍼레이터이다. 네, 맞아요. 태호의 좋아하는 배우는 was practicing, 연습하고 있다, acting, 연기하는 것을, 무대에서. 2번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감독은 원했다, 배우가 to do, 똑같은 장면을 again and again, 뭐야, 반복적으로 하기를 원했다. 맞았어요. 맞아요. 그럼 안 돼, 왜 3번을 찍었어? The director, 감독은 was looking through his camera. 주의 깊게 그의 카메라를 look through. 이게 통하여 보고 있다. 네, 보고 통 있었다. 보고 태호는, 소트는 뭐의 과거요? 뭐의 과거형이었어, 이거? 띵크요.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했다. 뭐 하기 위해서? 1시간짜리 드라마를 complete. 완성하기 위해서. 맞았어요. 볼까? 인터뷰는 끝났다. 갑자기 불빛이 came on 들어왔다. 무대에. 그리고 나는 could not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좋아하는 배우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was practicing 연습하고 있었다. 다른 배우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더 감독은 said 말했다. 아, 2번이 ready 아니네. action이라고 말했다. 감독은 asked 요청했다. 배우가 to do the 똑같은 장면을 many times는 again and again하고 같은 뜻이야. 반복하여서 여러 번 하라고 요청했다. 많은 사람들은 worked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 뭐 하기 위해서? 1시간짜리 드라마 만들기 위해서. 네, 나는 2번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빠는 was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아빠는 look 보았다. 정말로 보였다. 보다가 아니라 보였다. 네. 어떻게 보였다? 원더풀. 훌륭하게 보였다. 나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런 얘기잖아. 네, 2번이에요. 그럼 일단 2번이 뭐야, 지금. 좋아하는 배우가,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걸 연습하고 있었다? 이거 아니지. 네. 그지? 열심히 연습해, 저기 뭐야, 열심히 일했다는 맞지? 뭐 하려고? 1시간짜리 드라마 만들려고. 나머지 맞잖아. 2번 틀렸네. 2번 맞잖아. 여기 뭐라고 나왔어? He was practicing with other actors. 연습하고 있었다라고 나오네, 지금. 제 4번이에요. 그지? 근데, 감독이 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었나? 감독은 말했다. Ready action이라고 말했잖아. 네. 아니요. 네. 4번 틀렸네. 네. 감독이 looking through his 카메라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틀렸지. 4번, 2번이 맞지, 이거니까. 그지? 아, 뭐 맞아, 2번이? 네, 맞는 답은 4번이지, 말이잖아요. 그렇지. 네. 알겠지? Let's use, 사용하자. The stair, 계단을 사용하자. 계단이라고? I'm tired, 나는 피곤해. I'm going to, 나는 take the elevator를 탈 거야. But, 그런데, we are just going to, 우리는 단지 going to 갈 거야. Second floor, 2층에 갈 거야. 우리는 should use 사용해야만 해. The stairs, 계단을 사용해야만 해.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Save energy, 속정사의 부사적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Okay, let's go. 그렇게 하자. 가자.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What did you throw? 너는 뭘 던졌니? In the trash can, 쓰레기통에. 주스병 던졌어요, 엄마. 준호야, you should put it. 너는 놓아야만 해. 그것을 in the recycling box에 넣어야만 해. 재활용 박스에 넣어야만 해. 오, 나 까먹었어요. forgot, 과거형. forget 과거형이지. 네. I will pick up 그걸 줄게요. The bottle 그 병을 줄게요. 그리고 put it 넣을게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In the recycling box 안에다가. in 안에다가. 재활용 박스 안에 넣을게요. 나는 보았다.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것은 was 뭐에 대한 것이었다? 투발루 섬에 대한 것이었다. 아일랜드 섬. 이 아일랜드는 부사문 is thinking 가라앉고 있다. thinking ing. into 어디 안으로 이러듯이 the sea 그 바다 안으로 가라앉고 있다. because of 무엇 때문에?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때문에. I'm worried 나는 걱정된다. about 뭐에 대해서? the environment 하면 환경이지. 환경에 대해서 나는 걱정돼요. 나는 생각해. I think we have to는 해야만 한다. 우리는 have to do는 하다.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something을 어떤 것을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뭐 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조하기 위해서.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I'm worried, 나는 걱정돼. About, 뭐에 대해서? The trash, 쓰레기에 대해서. Green Park에 있는 쓰레기, 그린 공원에 있는 거. There is too much 하면 뜻이 뭐였어? 주어가 있다라 그랬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생각하면 듣고 있나? 서프라이즈 물어볼 수 있어. Too much가 단수야, 복수야, 지금. 단수. 그러니까 잊을 수 없다는 얘기야. I'm worried, 나도 또한 걱정돼. 우리는 should do 해야만 해. should do 해야만 해. should는 뜻이 뭐라고? 이용해야만. something을 해야만 해. how about I 뭐였어?
뭐뭐 하는 게 어때? 클리닝 청소하는 게 어때? The park를 every Sunday는 일요일? 맞아.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야. 그러나 우리는 need 필요로 해. Some help,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해. Let's make, 뭘 만들자? 포스터를 만들자. 때를 끝났으니까 위하여 부사적인 법. 사람들을 invite가 되는 거야. 초대하다. 발명하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뭐예요? 발명하다는. invent였어. invite는 초대하다.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sure, 물론이지. 누리가 뭐라 그래? I'm worried about, 나는 걱정돼. my science project인데. science 스펠링 알지? you said, 넌 말했어. you should, 니가 make something. 어떤 것을 should make, 만들어야 한다라고 너는 말했어. out of it 뭐야? 뭐뭐로부터? tire로부터. Yes, 그래. Do you have no any idea 가지고 있니? 어떤 아이디어 있니? 자, 물어볼 때는 some을 안 쓰고 any를 쓴다. Any idea 있니? Well, 글쎄, how about, 뭐 어때? A tire swing 어때? Tire 그네 어때? Tire swing이라고? What's that? 그것이 what, 무엇인데? You can make, 너는 만들 수 있어. 그네를 만들 수 있어. With 뭘 가지고? Used tire 하면은 중고 타이어를 얘기하는 거야. Used는 사용, used tire는 중고 타이어다. 이 길을 써야 된다. Sounds great. 멋지다. Maybe 아마도 you can, 너는 만들 수 있어. Place. You can place. 아, 여기서 place라는 뜻이 뭐냐면 노타의 뜻이 있어. 너는 place의 뜻이 노타. 놓을 수 있어. 그것을 어디에다가? 버스 스탑 정류장에다가 놓을 수 있어. 여기 used tire 요 모양 기억해놔라. 요거 used로 바꿔서 만든다. 네. used를 써놔야 돼. used tire가 중고 타이어이기 때문에. 멋지게 들린다. 너는 그것을 버스 정류장에 놓을 수 있어. 사람들은 will sit. 앉을 것이야. sit의 과거형은 sit이라 그랬지? sit, 앉을 것이야. 어디에? on it, 그 위에 앉을 것이야. 어디 면 위에는 on을 쓰는 거야. 그네가 있으면 그네 요 엉덩이 붙이고 앉는 거니까 뭐야, on이야. 그리고 wait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릴 거야. that will be nice. 멋지다. 왜 웃어? 아, 왜? 너 엉덩이하고 똑같은 게 있어? 아니요. 자, 다음에. 이거 다 외우라고 했는데 적었나 그때? 적지도 않았지, 이것도. 쟤도 안 했지 이거? 아니 듣긴 들었는데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어? 이 중요한 시기. 빨리 연습하시면. What are you interested? 자 지금 안 한 것도 있는데 복습하시면 되겠지 지금. Be interested 있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야. 네. 너는 what, 무엇에 be ar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니? 루키야. I am interested in, 나는 스포츠 이야기, 아 쇼트. 쇼트 스토리지. 짧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지호? 나는 really 정말로 like 좋아해. 스포츠를 좋아해. 특별히 테니스를 좋아해. 스페셜이 하면 특별이다. 네. 여기서 공부하다가 듣다가 모르는 단어 다시 나오면 다시 좀 적어놓고 해요. 네. I want, 나는 원해. to be는 되다야. 되는 걸 원해. 뭐가 되는 걸? 테니스 선수가 되길 원해. oh, that's cool 하면 시원하다 아니라 뭐야? 그림 뭐야 뜻이? 멋진. 멋지다. 멋진데? 이런 얘기지.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traveling,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 마이크? Yes, I do. 두는 좋아하다를 대신해서 두를 쓴 거야. 두라는 단어를 대동사라 그래서 동사를 대신했다 이런 얘기야. Like 대신에 두를 쓴 거야. 나는 좋아해. 나는 방문해. Many different places. 많은 다른 장소들을 방문해. On weekend는 언제야? 주말. 말에 방문해. 여행을 좋아하니까 방문 많이 하겠지. What are you? 너는 무엇에 What are you interested in? 관심이 있으냐? 나는 관심이 있어. 액션 무비에, 액션 영화에 관심이 있어. 액션 무비가 뭔지 알지? 나는 좋아해. 액션 무비스를. 2가 들어갔네. 또한 좋아해. Why don't we, 뭐야, 뜻이? 뭐 하는 게 어때? 우리 go to the movie 하러 가는 게 어때? This Friday. 이번 주 무슨 요일? That sounds good. 좋게 들린다. 좋다. What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to be 되기를 원하니? 무엇이 to be는 되다니까. 되기를 원하니? In the future, 미래에, 미나야. 글쎄, 나는 want to, 원해, to be a writer, 작가가 되기 원해. Like my dad, 나의 아빠처럼. And you, 너는 어때? I want, 나는 to be an actor, 배우가 되기를 원해. Oh, that's great, 멋지다. What does the girl want to be? 그 소녀는 원하니, to be, 되기를, 무엇이 to be 되기를 그 소녀는 원하니, 이런 얘기야. 아, 퀘스천 질문이니까, 그 소녀는 뭐가 되고 싶어 해, 지금? 쥐가 걸이야, 걸. 네. I want to be a writer. 작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네. What are you doing, 지수? 넌 뭐하고 있니? I'm a picture? I'm going to be, 뭔 얘기야? I'm going to be an artist?
드로잉 아니야? 나는 그리고 있어? 드로잉? 그리고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뭐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ing 모양을 써야 되는 거야? 네. 뜻이 뭐야? 뭐뭐 하는 중이지. 왜 ing가 되냐면 지금 물어볼 때도 비동사 더하기 ing 물어봤잖아. 지금 너 뭐하고 있는 중이니? 대답할 때도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I am 비동사 더하기 ing를 대답해야 돼. 나는 그림을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I'm going to be, 나는 될 거야. artist, 예술가가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드로잉 이렇게. What do you want to be? 요 모양 왜 나냐나? 무엇이 되길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길 원하니? In the future, 미래. I want, 나는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관심이 있어. 뭐 하는데? Teaching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어. 이거 외웠지? be, 뭐라, inter, 뭐라 그래야 돼? 뭐에 관심 있다? 인터넷. 이거 아니었어, 이거? 어디 어디 관심 있다? 외웠는데. 뭐야, 이거? be inter, 뭐라고 써야 돼, 지금 쓰기 위해서? be inter, 저거, in, 루시오. 명사. 동사를 쓸 땐 동명사, ing. 요거 외워야 돼. 요거 적어서 외워라. 네. be interested in, 명사, 아니면, 동사로 나올 땐 동명사. 뜻은 뭐뭐 하는데 관심이 있다. 요거 외워놔라. You will be, 너는 될 거야. Good teacher가 될 거야.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거 외워놔야 된다. 내일 들으면서 학교에서 12시에 끝나는게 시간 많이 있지. 오, 그리고 해석도 할 거야. 자, 내일 빨리 와서 해석도 다 하고, 본문 다 외우고, 이렇게 외우란 거 외우고. 그러라. Oh, you are watching, 너는 보고 있구나. 패션 쇼 프로그램을 보고 있구나. 예, 아, 나는 관심 있어. 어디에? 패션에 관심 있어. A lot은 많이 라죠. 많이 관심 있어.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To be a fashion, a fashion? 뭐야, 패션 쇼를 원하니지? 네. 아니, 뭐야, 이거. 패션 쇼에서, 패션. 아, 쇼, 쇼인가? 그게 패션 디자이너인가? 뭐가 되길 원해? 패션 뭐, 패션 뭐가 되길 원하니? 물어본 거야, 지금. 네. 아니, 나는 want to be a fashion 모델이 되길 원해. 아, 패션 디자이너였나, 지금? 네, 그런 거. 패션 디자이너에게, 너가 되길 원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네. 아니, 나는 want to be a fashion 모델이 되길 원해. I'm going to, 나는 뭐 할 거야? study 할 거야. in a design school에서. 레이를 하면 나중에라도 있다. 나는 공부할 거야.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나는 관심이 있어. animals, 동물에 관심이 있어. Then, 그러면,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어? in the future에. 글쎄, I want to be, 나는 되고 싶어. 뭐를? animal trainer, 동물 훈련사가 되고 싶어. sounds great, 멋지다. 이런 얘기 되는 거지. animal trainer는 뭐야? 조련사 얘기하는 거다. 관계대명사 얘기했었어. 저번 시간에도 잠깐 봤었지. 관계대명사는 중복되는 명사라는 건 명사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다. 그래서 똑같은 명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하나를 빼는 거야. 똑같은 거. 빼고 두 개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관계사라고 있었나? 기억 안 나지? 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책을 샀다. 그것은 비프로브 가득 차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책하고 그거 똑같잖아. 빠지면서 뭐가 생긴다?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 동시에 하는 애를 중간에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기억나 안 나 이거? 뭐와 뭐 역할이라고? 위치가? 접속사 하고? 대명사 역할이라고 그랬어? 네. 왜냐면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문장을 합쳐지려면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 명사 똑같은 거 하나 뺐으니까 얘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겨둬야지. 그게 대명사라고 그랬잖아. 그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애를 단계 대명사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 동시에 하는 애를 어디다 쓴다?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중간에다 쓰는 걸 단계 대명사라고 했었잖아. 위치를 쓴 거지.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었지, 저번 시간에. 뭐였냐면, 여기, 요 위치의 모양이 뭐냐. 잘 썼냐, 못 썼냐, 위치. 후도 있고, 위치도 있고, 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첫 번째 보는 거라고 했어. 그거 보려면은, 두 가지 뭐라고 했어. 뭐, 여기 빠진 말이 주어가 빠졌냐, 목적어가 빠졌냐. 여기 수식을 받는 말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표를 보고서 이 쓰는 모양 결정한다 그랬는데 또 하나는 뭐였어? 동사 자리의 모양이 워즈를 써야 될 자리냐 워를 써야 될 자리냐 반복 동사 S 쓸 거냐 동사 S 안 쓸 거냐 이거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자리에 책이 원래 있었다라는 거였지.
이게 수업이 여기다 넣으란 얘기였어. 스펙이 단순히고 워즈가 맞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뭐라 그랬어? 첫 번째요.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다. 단계되면서 문제가 나면 두 가지, 객관식 문제가 나면 두 가지 생각하란 말이야. 그 모양이 맞는지 틀린지. 응? 이 모양을 잘 썼는지. 동사의 모양을 잘 썼는지. 반복수를 잘 맞췄는지. 이거란 얘기야. 알겠어? 주격관계대명사는 지금 이거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야? 어떻게 알아 주격이? 그거 북을 보고 알아? 아니야 위치 위치를 보고 알아? 어떻게 왜 주격이야? 목적격은 안 돼? 이 주격관계대명사야 그 거기 근적으로 너 여기 많이 되니까 그게 목적어야 좋아야 돼. 목적어지. 손 들어봐. 야, 이 자식아. 야, 여기 뜻이 뭐야 이게? 뭐지? 뭐 이다지? 네. 동사야 아니야? 동사. 동사 앞에 주어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돼? 주어가. 그럼 주어가 없잖아 여기 지금. 네. 근데 목적격이라 그래. 주어가 없잖아 여기 지금. 네. 그럼 여기 원래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이 자리에 원래? 네. 그럼 얘를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야 돼? 주격 목적격. 목적격. 목적어 빠졌으니까. 손 들어봐. 아, 선생님, 잠깐만요. 아, 주어가 빠졌어. 아, 주어가 빠졌다 그랬잖아. 지금 주어가 빠졌으니까 동사가 바로 나왔지, 여기 지금. 네. 어? 아, 뻔한 거 아니야? 아,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지금. 아, 네. 자, 무슨 주격 관계대명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주격이. 어떻게 알아? 앞에 거. 주어가 없잖아 여기 지금. 네. 동사가 바로 나왔잖아.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빠지면서 생겼다는 얘기지. 네. 주격 관계대명사. 알겠어? 네. 옛날 했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리 뭘 쓸래 할 때 기억나 안 나? 표 모양 외웠어 아니었어? 외웠잖아. 주격. 그럼 여기다 만약에 이게 여기가 책이 아니라 철수 사람이었다고 쳐보고 철수. 여기다 흠을 쓰면 돼 안 돼 여기다. 숨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 지금 사람 다음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왔잖아. 네. 그럼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 목적어 빠졌다는 얘기야. 주어가 빠. 그럼 주격 써야지. 네. 그치 근데 사람이잖아. 네. 사람이 선행하면서 주어 자리에 빠진 주격이면은 그때 모양이 쿵 쓰는 거였어, 훅 쓰는 거였어. 그래. 그러니까 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 몰라. 아. 그거 생각하라고. 두 가지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간 모양이 뭐냐 이거 생각하라고 했었지. 네. 이거 보려면 아까 뭐 보는지 얘기했잖아 지금. 네. 어? 요 앞에 의미하고 뒤 주어 빠졌나 목적어 빠졌나 이거 보는 거였고. 두 번째 뭐 보라 그랬어? 두 번째는 여기 이 자리 넣어봐가지고 한복수가 맞는지 틀린지 주어가. 어? 북이 주어였다는 얘기잖아 여기 지금. 몰라 무슨 말인지? 아, 모른다 그래. 어차피 알고 나면. 아, 알겠어요. 어? 여기 주어였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동사가 단 동사를 워즈 쓸 거냐, 워즈 쓸 거냐, 이거 보란 얘기지. 네. 두 번째는. 그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물어본다고, 관계대명사는. 나는 책을 샀다? 뭘로 흥미로운 책들로 가득 차있는 책을 샀다. 이렇게. 이거 영장 문제도 했었지, 같이? 네.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글을 보고서. 어? 여기, 만약에 시험 문제가 해석 문제, 해석이 적혀 있으면 해석을 하려고 뭐라 그랬지? 네. 해석을 보고서 주어 찾고 목적어 동사 찾고 하라 그랬지? 네. 찾아서 순서대로 쓰라는 얘기지. 그리고 꾸며주는 말이 누구 꾸며주면 그걸 찾아서 이렇게 꾸며주는 모양으로 쓰라 그랬잖아. 네. 했었지? 네. 자,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는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관계사절에서 주어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절에 동사는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아까 이게 똑같은 거야. 두 가지 물어본다 그랬잖아. 여기 들어간 모양하고.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건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관계대명사 수가 나오고 문장이 쭉 있었던 거지. 요 안에 동사. 이지가 동사지. 요거에 수. 단수목수. 여기 이지를 쓸 거냐, 알을 쓸 거냐, 리브를 쓸 거냐, 리브를 쓸 거냐. 이거 생각하면 이게 문제로 나온다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 왜 리브야? 리브 쓰면 안 돼? 맞춰봐. 관계대명사 위치야. X 해야 되는 주어가 3인칭이니까 주어가 누구야 이게? 주어가 없는데 주어가 누구야 이거? 애니멀. 그렇지, 애니멀스였단 얘기야. 그러니까 리브를 쓴 거지. 알아 몰라. 네. 그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걸 물어본다고 동사의 모양을. 알겠어? 네.
이것도 시스터가 여기 있잖아. 이준표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샘은 has a sister, 누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누나? 기구대 사는 뭐뭐에 능숙하다야. 수영을 잘하는 누나를 가지고 있다. 이즈 하는 대현하고 다르다. 기기는 이것들이야. 빅데이 수영이야. 이것들은 대현은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대현이 뭐였어? 주어가 있다였고 이거는 얘는 뭐다고. 이거는 주어가 있다고. 뜻이 달라. 어? 이건 디즈야 디즈. 이것들은 뭐뭐다 이렇게 가야 돼. 이거는 이것들은 뭐다? 동물들이다. 끝. 뭐하는 동물들?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인데 리그의 에센서티 왜 애니버스가 부어였습니까? 이거 자 보자. 쉬워. 문장 두 개 있잖아. 똑같은 말 찾아봐. 그녀의 개, 그녀의 그 개를 얘기하는 거지. 빙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빠지면서 뭐 하는 거야? 대신 위치 쓰는 거지. 끝. 그래서 끝내줍니다. 주격,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를 해서 이걸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해부가 아니라 왜 해지야? 주어를 보고. 주어가 누구야, 주어 있는 거. 위치인데 이제 더블로. 그치, 걔가 단순으로 해지. 해지, 해지. 단순, 단순. 알겠지? 네. 그리고, 여기 모양은,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을, 왜? 걔니까. 홀 보고서 이거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녀의 개야, 개. 결국에 개야, 개. 사물이야? 됐대, 안 돼? 됐대. 되는 거야. 알지? 그거 모양은? 앨리스는 집에 산다. 그것은 가지고 있다. 둥근 창문. 그것은 집이겠지. 그럼 휴, 앨리스 리빙이나 하고, 여기 F 막 빼먹으면 어떻게 여기다. 이거. 빼면 안 돼. 자, 이슬 위치로 바꿔주고, 해서 똑같이 떠가지고, 창문을, 둥근 창문을 가지고 있는 집 안에 산다. 되는 거야. Look at the balloon. 저 풍선을 봐라. It is flying. 하늘에 날고 있다. It하고 풍선 똑같으니까 똑같이 쓰고 나서 It을 위치로 바꾸고 나서 똑같이 쓰면 되겠지. 하늘에서 날고 있는 풍선을 봐라. 벌룬이 단순이니까 위치 다음에 R 아니라 It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벌룬이 사물이니까 위치를 썼다라는 거. 민수는 또 여자를 봤다. 그녀는 먹고 있었다. 사과를. 여자하고 그녀 똑같으니까 빠지면서 후 쓰고서 워딩 뒤에 똑같이 쓴 거지. 사과를 먹고 있는 여자를 민수는 보았다. 그래서 여자가 단순이니까 워즈가 됐고 사람이니까 후를 썼지. 이래? 나는 그 배우를 좋아한다. 저는 플레이더 스파이더맨을 연기했다. 영화 속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하고 배우 똑같으니까 나는 그 배우를 좋아한다. 그가 후가 되고 뒤에 똑같이 사람이니까 후를 썼지. 이거는 과거니까 S 쓸지 말지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파고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음에, 이거는. 답이었어, 이거? 네. 자, 이거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내가 일부분 쳤을 테니까 일부분 쳐준 거 보고 요거 네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답을 안 해도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네. 알겠지? 그리고 요거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해석. 내가 해석 물어볼 거니까 해석 외우는 거야. 네. 자, 요거 이렇게 외워. 테이크 샷 촬영하다. 영화를 만들다. 필름이 영화야. 하면 촬영하는 거야. 사우전드 하면 사우전드가 천이야. 근데 S가 붙으면 수천이야. 수천의. 수많은이 아니라 그냥 수천의. 그 많은. 그럼 이거 많은 의미로 쓸 수 있어. 많은 애. A large number로 보면 많은이야. 아주. 이거 사우전드 오브 하면 수천의도 되지만 많은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으니까. 방송국 TV 스테이션. 스테이션 for the production and transmission. 자, 이거 뭐 길게 나왔는데 스테이션이 방송국이지? 근데 뭘 뭘 위한 거야? 더 프로덕션을 위한 건데 프로덕션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트랜스미션 오브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트지.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트가 방송인가 알아 몰라? 몰랐어. 텔레비전 아 브로드캐스트 아, 방송? 아니 이것도 뭐 스테이션이 방송이니까 똑같은 거지 스테이션. 이런 데 있어. 월드 페이머스 알지? 네. 유명한. 노우는 뭐야? 노우는 알다. 알다인데 이거 노우 뉴 노우는 왜였지? 네. PP지. 세 번째 PP의 모양이. 네. 이거 형용사라고 했었나? 얘기 안 했나? 뜻은 네. 뭐뭐 되어진 당한이라고 했었나? 아니. 이거 안 했나? 이런 거? 네. 알려진 거야.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유명한 거지. 알려진 거니까. 노은 하면? 알려진 이런 뜻이야. 노은 하면 월 페이머스, 월 페이머스라고 기억하면 돼. 노은은 알려진 이런 뜻이니까 유명한 거니까. 네. TV 방송국은 스테이션 방송국이고. 사우전드 하면 라지 넘버고. 숫자가 큰 거니까 많은 뜻이. 요건 해석 외워라. 나는 원한다 to be a set designer.
셋이 무대야. 무대 디자이너가 되길 원한다. 가리고서 해석 연습하라 그랬어. 이거는 지금 해석 한번 해줄 테니까. 프린세스 공주는 어텐드는 참석하다. 파티를 참석할 것이다. 나는 기억할 수 있다.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이야. 나는 기억할 수 있다. 첫 번째 팀 장면이야. 햄릿의 장면. 햄릿은 희곡이 유명한 희곡. 하드빅 중에 하나인데 뭐 희곡이 이름이야. 어쨌든 그 햄릿의 첫 번째 장면을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미나는 was interested in, 이거 왜 외우라 그랬지? be interested in 왜 외우라 그랬지? 네. be ing 동명사 모양 왜 외우라 그랬지? 네. 뭐에 관심 있다? painting, 그림 그리기에 관심 있다. I want, 나는 원한다? to, 뭐 하기 원한다? creator, 로봇 해. 애완용 로봇, 애완용 로봇을 만들기를 원한다. 하면 되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기를 좋아한다. 비웃는다. 나는 즐긴다. 뭘 즐긴다? watching out, watch out. 아, watch out 하면. 요거는 여기 나온다 들어간 단어 표현은 다 외워 일단. 나는 즐긴다, looking 보는 걸 즐긴다. out of는 안에서 밖으로를 얘기해. 뭐 밖으로? 창문 밖으로. when it rains 비가 내릴 때 창문 밖으로 out of 밖으로 바라보는 걸 즐긴다. 종이는 is made 만들어진다, 나무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화학식자니까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내어 뭐뭐로 만들어지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해석할 줄 알고 가로에 나온 단어 왜요? 가로에 나온 단어. 네. is made from이야, 뭐뭐로 만들어지다. 대어라, 뭐가 있다?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이야. 네. 그들의 새로운 집을 자랑스러워한다. very proud of.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the artist. 그 화가는 mixed, 섞었다. 섞었다. all the colors. 모든 색깔을 섞었다.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속도를 건 to create new color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the artist는 mixed old color. 예술가는 put together 하면 섞었다, 모든 색깔을 섞었다,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G는 are 뭐다? 청바지를 얘기하는 거지. are the fashion, 유행이다, 다시 요즘의 유행이다. 나는 관심 있다,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 있다. N은 사랑한다, 동물들을 사랑한다, 특별히 고양이를 사랑한다. 나의 꿈은 is becoming 되는 것이다. 뭐를?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다. by the time 하면 뭐뭐 할 때쯤이야. arrive는 도착하다. 우리가 도착할 때쯤에 meeting은 was be over 하면, 이거는 잊을 수면 안 되지. be 동사가 있는데 be를 뺐으면 어떡해. over 써야지 그냥. was over 끝났다. over만 써야지. be 동사 있잖아. 예. 그의 아빠는 is 카메라 기사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텐드는 참석하다. 네. 미팅을 참석했다. 해석할 줄 알라 그랬어. 네. 테스트는 통과하다. 나는 통과했다. 나의 역사 시험을 통과했다. 이데미네이션 시험. 그 TV 방송국은 결코 고고프는 끄다야. 에어는 방송이야. 방송을 끄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 24시간 방송한다는 얘기지. 학생들은 방문했다. TV 방송국을. 온 어떤 날에 스쿨 커리어 데이니. 이거 뭔지 알지? 직업체험의 날. 나는 툭 샷하면 촬영하다. 썸굿 샷을 촬영했다. 부자들의 샷을. 에지 뭐 할 때? 그들이 크로스 더 라인, 선을 통과할 때. 결승선을 얘기하는 거야. 라인은 선을 통과할 때 부자들의 샷을 샷함 촬영해. 촬영을 툭 했다. 촬영했다. 계속 외워. 비오벌 피니쉬 이용되는 거. 이거는 연결식으로 카메라 오퍼레이터. 펄슨 후 자비스 오퍼레이터 카메라 하면 되겠지. 카메라를 오퍼레이트 운영하다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카메라 운영하는 사람 기자. 촬영 기자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요. 카메라 오퍼레이터 펄슨인데 오퍼레이터 카메라 이렇게 나오면 카메라 오퍼레이터야. 크리에이트는 cause something new to happen. 아, 창조하다인데 이거는 요거 cause가 뜻이 뭐였어? 유발하다. 유발. something new가 to happen하도록. 요것만 기억해. new, 새로운 것이 to happen, 발생한다는 거 알아고 했더니 그것이 create 하는 거야. 요거 좀 중요한 거 기억하고. 특별히 more than other things, 요것도 좀 기억해놔. more,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요거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요거 위에 거 이렇게 가리고 물어볼 거야. 요거 뭐야 물어보면 넌 대답 하면 되는 거야. 응? 자, more는 이상이야. than, more보다. 다른 것들보다도 more, 더 이상의 것, 더 위에 있는 것, 특별한 것. 이스페셜리 특별입니다. 특별. 시험은 쉽지? 테스트. 패션? 스타일. 이러면 되겠네. 옷의 스타일. 패션. 이런 쉬워. 그래픽?
connected with drawing. 그림과 관련된 거. 요것도 좀 기억이 나요. 이거 해석이 좀 애매할 수 있겠다. connected 연결하는데 with drawing. 그림이 뭘로 연결된 거야? 그래픽이야. 그림이. 이게지? 그림 헷갈리는 거 없으니까 그래픽 하면 drawing 들어간다. 흥미로운. wanting to know. 하면 되겠지. 뭐야, 뜻이. 알기를 원하는 거. 흥미있는 거. 이거 이용되겠지, 이거는. look through 하면, look through가 통하여야. 통하여 보는 거야. look something을 하는 거야. 비어, 아, 이것도 좀 어렵겠다. 비어 몸을 통하여. 미디엄은 매체야. 매체를 통하여 보는 게 look through. 요거는 외우고. look something 하는 거야. 근데, 비어가 들어간다. 몸을 통하여. 이게 몸을 통하여라 뜻이야. through하고 비슷한 뜻이야. 그니까, through 비어 나와서 통하여 보는 거는 look through가 되는 거다. out of는 from. 뭐뭐로부터야. 요거 그냥 외우면 돼. out of 뭐뭐로부터 이렇게. 뭐뭐로부터야. 이게 뭐뭐으로부터 이런 뜻이야. 아우르부터. 그러니까 from이지. 실제에서 쉽지. 도로는 도로 딸. 그지? king or queen. 뭐 이렇게 나오면 도로는 쉽겠지. 이런 것들. 아우르 요거 중요하고. proud of 자랑스러워하는 거. feeling pleased. 기뻐하는 걸 느끼는 거. satisfied. 만족하는 거. about 뭐에 대해서 something을 쓰기. something을 쓰여서 s, th를 쓰여서 표시해. 네. SB는 somebody를 쓰여서 SB라고 표시하고 somebody를 쓰여서 SB라고 표시하고 우선 자랑스러워하는 거니까 기뻐하는 거 요렇게 feeling pleased 기뻐하는 이 자랑스러워하는 거다 네. 표현이랑 put together 합치는 거니까 combine이 결합하는 거라는 걸 몰랐나 아, 네. 알아? 네. put together 그러니까 join something together 비슷한 부분도 함께 하는 거니까 put together 네. scene 장면 작년 원 파트 플레이가 연극인 거 알고 있나? 네. 뭔가 알아? 연극의 원 파트가 지금 작년에 필요해요. 그 커리어데요? 데인데 학교에서의 날. 이건 이거밖에 없겠네. 이거 연대인 그 커리어데요. 왜냐면 다른 건 헷갈릴 거 없을 거야. 네. 학교에서 하는 날은 그 커리어데.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근데 무대 배경, 시너리, 장면인데 that is made for a play or film. 그러니까 연극이나 영화를 위해서 made 만들어진. 그러한 시너리, 장면이 셋 무대장치인데 요거 좀 중요하겠다. 14번하고 15번 헷갈릴 수 있죠. 네. 씬이고 이건 셋이야. 네. 씬은 장면은 연극의 원 파트야. 어떤 한 부분이 씬이고 셋은 무대 배경이니까 이거는 이게 뭐 시너리가 배경 이런 뜻이 있어. 뭐 화면, 배경, 시너리 알겠지? 그래서 플레이를 위해 만들어진 시너리가 셋이라는 거 특히 별표 친구 좀 뒤에서 다시 외워놔. 요거는, 요거는 해석만 할 사람 되는데, 요거는.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그의 아빠를. 나는 희망한다, 너의 꿈이 컴퓨터 실현되기를. 해석할 줄 알면 돼. 수천명의 사람들이 킹 왔다, 퍼레이드 보기 위해서. 나는 룩스로 망원경을 통과하여 보았다, 화성을 보기 위해서. 그는 해서 더 많은 돈을 해서 가지고 있다, 된 모보다, 우리들 중에 나머지가 put together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가져가요? 응. 아이, 이거 남았네. 아이, 근데 이거 좀 힘들어. 큰일났네. 아, 이거 지금 다 똥패하고 있네. 아, 큰일났네. 많이 남았어요? 내일 할 수 시킨 거 다 해와. 응. 내일 그래서, 저기 뭐야 최상급하고 수동태만 다시 할 테니까 그게 뭐냐면